네, 내일은 전국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오전에 경기 북부를 시작으로 오후부터 밤 사이에는 전국으로 확대되겠고, 일요일인 모레 오전에는 대부분 잦아들겠는데요. 이번에도 남해안과 제주를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여서 추가 피해가 우려됩니다. 이틀 동안 제주 산간 지역에 최대 120mm 이상, 지리산 부근과 남해안, 제주에 최대 80mm 이상의 많은 비가 예상되고, 특히 내일 밤부터 모레 아침 사이에 시간 20mm 안팎의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보여서 추가 피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고 바람도 다소 강하게 불겠습니다. 특히 강원 산지와 해안을 중심으로는 바람이 매우 강해서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은 낮 기온 서울이 23도, 대구 24도로 오늘보다는 조금 낮아지겠습니다. 일요일 오전에 중부지방부터 하늘이 맑아지겠고요. 다음 주에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 기온도 평년 수준을 약간 웃돌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